안녕하세요. 꽃보다 자수의 이민혜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프랑스 자수를 배워보실 텐데요. 실이 아까 이제 원단에서도 숫자가 점점 커지면 원단이 얇아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되면 실이 정말 가늘어지고요.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 실이 이제 굵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능하면 천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도안 그리시다가 뭐 갑자기 뭐 전화를 받으시라든가 다른 볼일 보시게 되면은 도안이 틀어지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라인은 런닝 스티치라는 스티치 기법으로 이제 수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이 처음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려놓은, 도안 그려놓은 방향으로 작게 한 땀을 떠주세요. 수와 수가 이제 만나는 부분은 너무 딱 일자로 넣지 마시고요. 먼저 수놓은 부분에 약간 이렇게 이제 바늘이 사선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먼저 수놓은 부분에 안쪽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딱 떠주고요. 바늘을 천 뒤로 빼지 마시고 왼손으로 실을 당겨서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매듭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래서 숫자 2도 이제 수를 거의 다 놨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X자 모양으로 이제 각인 이 V자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은 조금 답답해 보이는 잎사귀로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각은 가능하면 좁혀 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수놓으실 수 있는 이제 팁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그래서 리프라는 이름을 이제 그 많은 잎사귀 표현하는 스티치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잎사귀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리프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스티치 기법이기도 합니다. 꽃술을 프렌치넛으로 술을 놨을 때 요의 그빈 부분 연결 부위 있으시잖아요. 요거를 좀 깔끔하게 숨겨 주셔야 돼요. 세 번을 감고요. 그 부분을 숨길 수 있게. 블랭키 스티치는요, 이렇게 이제 실을 바늘 아래 걸고 바로 또 이제 연달아서 술을 놓기 때문에요. 시작 자체를 이렇게 완성선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 테두리 라인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스티치예요. 땀은 약간씩 띄워서, 그러니까 띄운다는 게 앞서 수놓은 거.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 실이 나온 부분이랑 이 바늘이 나온, 이 바늘 끝이 나온 이 부분이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짝 띄워서 바늘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 왼쪽에 수놓은 거쏙 움푹 들어간 거그 라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